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게 내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노동 수입. 요건 네. 우리가 대부분 하고 있는 건데 네. 사실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돈을 벌지 않아요.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하거나 네. 이제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는데 근데 사람들이 약간 이제 좀 놓치시는 부분이 내가 현재 내 개인 역량에서 맥스를 못 쳤어. 이 자본주의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제가 투자에 대해서 쓴 부분을 봤는데 이게 돈을 버는 방법이라든지 뭐 돈을 불리는 방법이 아니라 자산이 되는 투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저 이 표현은 사실 좀 뭐랄까 낯설다고 했나? 아, 맞아요. 네,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나요? 이거는? 사실 이제 이 투자라는 말 자체도 저도 네. 2년 전만 해도 뭐 투자가 뭔지 자산이 뭔지 부채가 뭔지 전혀 모르고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네. 대부분의 투자라는 말을 들면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네. 우리가 가지고 우리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은 자산과 부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도 내가 이 시간을 썼을 때 이 시간이 나에게 유익한 무언가로 돌아온다면 그 시간은 자산. 예를 들어 네. 내가 책을 한 시간 읽었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한 시간 했어요. 그럼 그 시간은 자산이 되는 시간인 거고 카페에 가서 한 시간을 썼는데 옆집 아줌마랑 한 시간 수다를 떨었어요. 그럼 그거는 자산은 아닌 거죠. 네, 특히나 그 말했던 내용이 네. 정말 쓸데없는 내용이야. 만나서 하시는 얘기 중에 생산적인 얘기도 있겠지만 여자들 많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냥 네. 안 해도 되는 얘기. 연예인 얘기 뭐 이런, 뭐 이런 거, 네. 남 얘기 같은 거. 어쨌거나 네. 남 얘기하는 건 이게 우리한테 돌아오는 유익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 시간을 자산으로 쓸 건지 부채로 쓸 건지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비용인데 네. 사실 비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지출을 하게 돼요. 근데 지출을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가장 많은 지출을 사용하는 게 생활비. 그리고 다음은 저축인데 사람들이 저축을 위한 저축을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저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언젠가 미래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저축, 그렇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모아두는 그런 시드머니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비용은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나 자신에게 하는 투자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한다거나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책을 사서 본다거나 이런 부분에 투자가 들어가고, 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카테고리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인간관계인데 함께하는 5명의 평균이 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사람들을 생각해 보실게요. 근데 보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나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내 친구들이 어떤 학력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수입의 수준이라든지, 근데 정말 놀랍게도 나이가 먹어갈수록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떤 평균 연봉의 수입까지 되게 비슷해지는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울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만약에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많이 배울 것이 없다면 주변의 인간관계를 바꿔야지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사람들이 잘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도 돈을 열심히 버는 동안 여기에 대해서 좀 놓쳤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팀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엄청 중요하죠. 사람들이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안 보여 전화할 때도 맨날 건강 살피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근데 막상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면은 생활 속에서는 건강을 관리하지 않아요. 밤늦게 야식 먹고 그쵸. 뭐 아니면은 야식하면서 술도 한잔 하고.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반복돼. 자주 반복돼. 맞아요.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말로는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말이 제일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이신 브라이언 트레이스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여기서 건강의 파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끝점에서 내가 성공을 아무리 큰 성공을 했다고 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좋은 음식을 먹고, 또 현대인들은 저희 식단만으로는 영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영양제 꼭 챙겨 드셔야 되고 운동 꼭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보니까 브라이언 트레이시 책을 20대 때 읽으니까 이게 건강이 참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맞아요. 이번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네. 이 자기계발서 읽는 분들은 이제 20대들도 있으니까 왜 건강이 그 중요하다는 거야? 맞아요. 이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되게 맞는 말씀이신 게, 저도 이 네. 책을 30 초반에 읽고 지금 이제 40대 중반 넘어서 한번 다시 이제 그전에도 중간중간 읽긴 했는데 네. 이게 와닿는 정도가 달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몇 번 건강을 잃어보니까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어도 건강을 잃으면 1년 안에 그 돈을 다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소중함을 못 느끼지만 네. 정말 중요한 게
건강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이제 돈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버는 거, 유지하는 거, 불리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 세상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학교에서는 돈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쵸. 학교에서는 가만히 보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과 직장 생활하고 되게 비슷해요. 선생님은 앉아서 이제 선생님은 혼자 강의하시고 아이들은 듣고 필기하고. 근데 회사에서 그 회의 시간도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경험해보신 그 부분이 선생님들이 사업을 해보실 순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걸로만 어떤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지는데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에 대해 모르고 생존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먼저 부모님들께서 돈에 대해 먼저 공부하셔야 되고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가르치셔야 돼요. 네, 아이들도 왜냐하면 그 소비라고 하는 건 습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때문에 돈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치셔야 돼요. 다음 이제 가족관계인데 사실 이상적인 가족관계는 저는 각자 알아서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각자 그냥? 네, 각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근데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게 왜냐면 나이가 먹다 보니까 어떤 가정들은 자주 모이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들이 있어요. 있죠. 네. 그리고 어떤 가정들은 자주 모이지 않고 만나도 항상 불편하게 끝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를 보면 만났을 때 편안하게 만나고 또 이제 편안하게 만나고 서로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건 각자가 잘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 형제가 있는데 누구 하나가 어려워서 계속해서 내가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럼 사실은 이게 김병에 후자 없다고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각자 잘 사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려면 어려서부터 먼저 경제 교육을 하셔야 되고 또 부모님들이 약간 놓치시는 게 아이들한테 너는 공부만 하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본주의 세상에서 잘 살려면 돈에 대해 모르고 내가 공부만 한다고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뭐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가정 안에서 각자 가족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역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부만 오로지 하는데 그렇다고 그 아이가 과연 그 공부로 과연 서울대를 갈 만큼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모님들께서 너는 공부만 하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공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관계 안에서도 아이들에게 어떤 공동체 생활을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그런 곳이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좀 그렇게 교육을 시키시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부모님들 이거는 이제 사실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께 요즘에 이제 중간에 끼어있는 그 세대들이 사실은 가장 어려우시잖아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지원해야 되고 또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부모님께는 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해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내가 나중에 부모님이 내 곁에 안 계실 때 내가 그 마음에 좀 그런 죄책감이라든지 후회라든지 그런 게 들지 않으려면 내가 여유가 된다면 부모님께 지원을 해드리고 또 경제적 지원만큼 중요한 게 함께 시간을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좀 하면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또 나중에 부모님과 그런 관계를 또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생각인데 그 생각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5만 가지 생각이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떠오르는 생각이 대부분 어떤 생각일까요? 잡생각인가요? 잡생각. 맞아요. 가만히 있는 시간에 떠오르는 생각이 미래에 대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내가 평소에 걱정하던 거 내가 지금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 아니면 뭔가 내가 지금 돈 걱정이 있어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에 그런 걱정들이 더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건 의식적으로 내가 나쁜 생각은 뽑아내고 좋은 생각만 가지고 좋은 생각만 내가 담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독서하는 습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작가님 공부를 인풋 공부, 아웃 공부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분류한 거를 또 처음 봤습니다. 이게 잘 이렇게 분류하진 않잖아요. 인풋 공부란 건 뭐고 아웃풋 공부란 건 뭔가요? 네 맞아요. 이런 용어를 사용하진 않는데 실제로 저희가 공부할 때는 이게 나눠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고 혼자 책을 읽고 아 그냥 좋은 내용이었다고 책을 덮었어요. 그럼 그거는 인풋이죠. 제가 뭔가 지식을 머릿속에 넣은 거니까. 근데 제가 책을 읽고 아니면 경제교육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피디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다른 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그렇죠. 그럼 이거는 아웃풋 활동인 거예요. 이것처럼 의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인풋과 아웃풋을 고르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육하는 사람이니까 학습 효율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책을 읽는 거라든가 강의를 듣는 거라든가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활동들이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거랑 내가 다른 사람한테 표현해 보는 거랑 아니면 공부한 내용을 보지 않고 적어보는 거랑 어떤 게 더 학습 효율이 높을까요?
표현하고 적은 말까? 맞아요. 그게 네. 훨씬 더 어려운 공부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아이들 공부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이렇게 저희가 인풋과 아웃풋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 책을 읽는 사람은 많은데 책을 네. 읽고 리뷰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PD님은 리뷰를 하시잖아요. 네네네. 맞죠? 네. 그래서 책을 읽고 내가 혼자 읽게 되면 사실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맞아요. 금방 잊어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책은 읽었는데 인생은 안 바뀌어. 기억이 안 나라고 하는 분들은 아웃풋 활동을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는 자체만으로는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책을 읽었으면 거기서 무언가 하나 배워서 내 네. 삶에 적용해서 행동을 해야지만 삶이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 에서 배우는 그런 학습 방법은 대부분 인풋 공부네요. 맞아요. 뭐 암기하고 네네. 하는 거니까. 네네. 그럼 만약에 뭐 이걸 좀 이제 아웃풋 공부로 바꿨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이들 학습의 관점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애들이 이제 강의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네. 내가 할 일이 없어. 듣기만 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 네. 다 아는 것 같아, 이해가 돼. 왜냐면 강의의 목적은 이 사람을 이해시키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아이가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는 동안 선생님의 실력은 늘지 아이들의 실력은 늘지 않아요. 왜냐면 강의 들은 내용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뭘 기억하니라고 물어보면 기억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공부할 때 강의는 집에서 다 듣고 오게 해요. 네. 동영상 강의 만들어 놓고 강의는 다 듣고 오는 게 한 다음에 백지 시험이라는 걸 봐요. 네. 제가 대학원에서 봤던 시험 방법 중에 하나인데 네. 페이퍼를 하나 줘요. 네. 오늘 배운 게 투부정사야? 투부정사에 대해서 너 아는 거 다 써봐. 그럼 아이들이 이제 개념부터 쭉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안 끝났어. 시험지 뺏어가요. 이제 나한테 설명해봐.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마치 선생님이 강의 준비를 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시켜요. 근데 정말 이렇게 네. 공부를 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다른 데로 이제 이사 가거나 옮겨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처럼 이제 이렇게 수업하는 곳이 없다.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한대요. 그때는 너무 싫었는데 오랫동안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됐다. 아, 잘 될 수밖에 없겠다. 학원 이러면 진짜. 아 근데 이게 그 영어 학원 이제 어떻게 보면 브랜드를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점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프랜차이즈. 네,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거니까. 그럼 그 프랜차이즈는 다 그렇게 교육시킨 건가? 아니면 그 지점에서 작가님만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지 않죠. 이제 저는 네. 저희 여동생이랑 네, 같이 네. 프랜차이즈 학원을 각각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항상 그걸 먼저 고민했던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들은 사실 매출을 올리려면 교재를 팔아야 돼요. 맞아요. 아시죠? 네, 네, 네. 교재를 팔아야 되는데 그 교재를 사서 내가 쓸 수는 있는데 내 저한테 고객은 아이들이잖아. 아이들 관점에서 보면 이 책으로 공부를 했을 때 채워지지 않는 구멍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멍들을 채우기 위해서 직접 강의 개발을 해서 이제 동영상 네. 강의를 다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 방식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성적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 그리고 성인들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경제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작년에 뭐 부동산이라든지 경제 교육이라든지 다양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배우고 혼자 끝나지 않고 아이들하고 경제 독서 토론 수업을 시작했어요. 네, 네, 심지어 네. 제가 부동산 교육에서 배워온 네. 언제 니네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 네. 애들한테 다 가르쳤어요. 야. 그래서 작년에 요맘때가 부동산이 상승장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열기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아이들하고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을 펴서 아파트 값을 보면서 네. 몇 살했어요 애들이? 중학교 적게라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근데 애들이 사실은 자기 집이 전세인지 자가인지 모르는 애들도 많아요. 우리나라 말을 안 하니까 얘기를 안 하니까 네, 네. 그리고 부모님이 너한테 돈에 대해서 뭐라고 알려주시니 돈 얘기 안 하는데요. 아니면 아껴 써라. 그러니까 이게 가정의 경제교육의 전부인데, 제가 이제 그걸 왜 알려주냐면 네. 아이들이 자기들의 어떤 현재 진짜 집의 어떤 그런 수준보다 되게 부자라고 생각하고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되게 뭐가 위험하냐면, 부모가 아이한테 우리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야, 근데 부유하다는 신호를 주면 아이들은 그 소비하는 나쁜 과소비 습관이 생겨요. 그쵸. 제가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부모님이 저한테 안 하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이 그렇게 가난한지 모르고 그냥 난 우리가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20살이 넘어서 알게 됐어요. 아 우리 집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았구나, 근데 나한테 그렇게 지원을 해주셨던 거구나를 알았는데, 그 소비 습관이 만들어지면 바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경제 어떤 가정 내 경제 상황을 네. 아이들하고 투명하게 공유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경제 독서 토론을 시작했어요. 제가 네, 네. 인풋한 걸 아웃풋을 했죠.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그리고 아이들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바뀌어요. 네, 여전히 네. 계속 공무원 할래요. 그럼 이제 엄마들 생각을 바꿔야겠다. 엄마들하고 독서 토론을 시작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네. 책을 썼어요. 아웃풋이죠. 그리고 나서 처음에 그 네. 저희 이제 동생 그 원장님이랑 같이 하는 독서 토론 모임인데 처음에는 저희 무료로 했어요. 네네. 학부모님들 몇 분 앉혀놓고 1년 동안 저희 비용 안 받고
받고 하다가 지금은 그게 유료 상품이 됐어요. 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네. 그냥 배운 거를 나눈다는 관점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아웃풋을 하시면 이렇게 돈으로 연결이 돼요. 어떤 책을 가져온 거죠? 네, 어떤 책을 가져온 거예요? 이제 말씀드리면 좀 놀라실 수 있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이들하고 반드시 필독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본주의 이거 가지고 아이들하고 독서 토론했고 이제 이거는 완독을 했어요.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아, 네네. 두 권 정도만 저희가 읽더라도 자본주의 생태계에서 그렇게 당하진 않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이거조차도 읽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그 책에서 적어주신 3단계 부의 확장 공식 네네. 이거는 어떤 건가요? 네.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가장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게 내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노동 수입. 이건 네. 우리가 대부분 하고 있는 건데 네. 사실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돈을 벌지 않아요.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하거나 네. 이제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는데 근데 사람들이 약간 이제 좀 놓치시는 부분이 내가 현재 내 개인 역량에서 맥스를 못 쳤어.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 입사해서 1년 차에는 진짜 일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만 했던 사람이고 회사라는 곳에 가서 처음에는 말을 알아듣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리고 네. 나름 석사를 했던 또 여자고 내 일에서 일을 성과를 냈던 여잔데 내가 이렇게 영수증 풀붙이고 회사 생활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영수증 풀붙이고 네. 그 전표 처리하고 네. 그리고 일 다 끝나는데 퇴근을 못해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남아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옳은가에 대한 갈등이 되게 심했는데 어느 날 제가 좀 멈춰서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리고 과연 내가 그럼 이 내가 생각하기에 하찮은 일을 나는 똑바로 잘하나? 근데 그 일도 제가 똑바로 못하고 있더라. 왜냐하면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쵸. 이런 일을 할 여자가 아니야.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생각을 바꾸고 그러면 이 하찮은 일을 내가 똑바로 한 다음에 다음 포지션으로 가서 성과를 내고 박수 칠 때 떠나자. 그리고 이제 일단 거기서 성과를 내고 부서 이동이 돼서 거기서도 빠르게 성과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사업을 제 자영업이죠. 제 자영업을 시작을 했고 네. 자영업에서 성과를 내고 사실 여기 부동산은 제가 투자를 하려고 한 건 아니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순서가 요 순서대로 가시면 좋겠어요. 먼저 내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가 좀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되고 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것도 안 됐는데 내가 사업을 할 거야. 네. 예를 들어 일도 못하면서 나가면 내가 잘 되겠지 그런 거 없어요.